아고, 맹띠님 벌써 들어와 계시네. 안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자. 흔들어서 돌아갔다. 흔들어서 돌아갔잖아. 나야, 구독자분들 중에는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주 덥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디가, 어디가. 여기 나올 때 와이파이에서 일반 전파로 바뀔 때 버퍼링 생깁니다. 물에 들어가고 싶어?
물에 들어가 볼래? 안갈 거야? 가자. 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 쫓아가면 안 돼. 따야, 고양이 쫓아가면 안 돼. 따야, 고양이 쫓아가지 마. 따야, 따야, 제가 손으로 들고 걸어서 흔들림을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 휴대폰용 짐벌 그런 걸좀 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안 흔들리려면 짐벌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게 편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움직일 때 흔들림 방지하는 장비. 잠깐 기다리자. 차 지나가면 가자. 잠깐 기다려. 호바오님, 반갑습니다. 진성이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따야가 움직이는 시간대에 들어오셨군요.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뛰어가지마, 뛰어가지마. 고양이들이 많이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그쪽으로 가면 날카로운 친구 짖는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예, 약간 지네요. 그래도 질어서 끈적이는 게 아니고 들리기는 잘 들리네요. 눈썰미 좋게 날카롭게 맹띠님이 먼저 보시니까 반응을 해드리는 거지. 라떼사랑님, 반갑습니다. 가자.
이리 와, 이쪽으로. 한 번 더. 잠깐만. 이번에 나온 건 완전히 질어서 치우기가 힘든데. 이리 와. 이리 와. 잠깐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잠깐 기다려. 네, 벌써부터 눈곱이 생겨. 고개 들어봐. 나야, 눈. 가자.
야, 맞다, 야. 여기 그런데 오래 있으면 벌레 달라붙어. 어휴. 이 도깨비털 다 달라붙었잖아. 응? 벌레가 아니고 도깨비털이 다 달라붙었어. 이거 털 속으로 들어가면 따갑잖아. 에구, 에구. 저 멀리에 닭한 마리가 밖에 나와 있네. 따야가 그 닭을 쳐다보고 있네요. 너무 많이 묻었다, 따야. 몇 개는 파고들 수도 있겠는데.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가자. 아, 닭이 아니고 고양이가 닭처럼 서 있었네. 고양이한테 가지 마.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자. 천천히 지나가자. 아이고, 고양이가 조금은 아기 고양인데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예쁘네, 자세가. 잠깐 찍어봐야 되겠다. 천천히 지나가자. 고양이 쪽으로 가지 말고. 한번더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잠깐만, 따야, 잠깐만. 가자.
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해서 가자, 따야. 따야, 이쪽 길로 가자. 어제 아침이나 어젯밤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지금 해가 뜰 시간일 것 같은데 구름이 많아서 햇볕이 없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 이쪽으로 가자. 자야. 닭 소리 나는 곳에 가고 싶어? 자야. 봄님, 반갑습니다.
나야, 닭 있는 곳에 못 가. 저쪽에 가서 쉬자. 이리 와. 아이고, 또 원주로 가시는구나. 따야가 오늘 월요일이어서 학구열에 불 붙네요. 야, 어디까지 들어가? 벌레 묻는다, 벌레.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 기다려. 풀숲에 들어가면 벌레 묻어. 얼굴 잠깐만 얼굴 좀 보게. 물방울이구나. 일대으로 가자, 따야. 가자, 이리 와.
온다따야. 이쪽에 잠깐 기다리자. 이리 와. 여기서 잠깐 기다리자. 가자. 이쪽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방 더워지겠네요. 해가 떠서.
저야, 여기 아까 수색 다 했잖아. 안녕하세요.
물 먹을래? 더 있다 먹을래? 물 먹자. 더 있다 먹을래? 더 있다 먹어, 그럼. 따야 보러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래 아빠님, 봄님, 렉돌 귀여원님, 푸바오님, 하늘구름님, 장우건님, 손무진님, 반갑습니다. 졸렸네. 졸려워. 미영진님, 감사합니다. 따야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물 먹어야지. 안 먹어? 물 먹자. 안 먹어? 졸려워, 졸려워.
물좀 먹지. 와, 봄님도 대단하십니다. 지은님, 반갑습니다. 물 먹어야지. 물 먹어야 조금 더 낫지. 이리 와, 물 먹어. 이리 와. 뭐가 못마땅해. 참외도 안 먹겠네. 자야.
체크카카님, 반갑습니다. 로이사 7777님, 반갑습니다. 안구라지네, 타야.
샤샤샤님, 반갑습니다. 로이사 7777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야 잠 깰까봐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봄님, 수고하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야는 7시 5분 되면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후에 7시 5분에 다야는 종료하겠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왔을래?
모노크롬님, 반갑습니다. 천사님, 반갑습니다. 나야는 7시 5분 되면 종료하겠습니다. 하랑스타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 많이들 오시는 시간인가 보네. 근데 방송하는 걸 산책하는 거하고 산책 끝나고 나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산책할 때안 보시면 자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겠네요. 크리스탈님. 크리스탈님은 산책할 때는 화면 흔들림 때문에 멀미가 나셔서 산책 끝나고만 보셔야 되겠네요. 멀미가 나서 주무셨던 거 아니에요? 화면 흔들림 때문에.
사랑스타님 말씀하시는 그 영상으로 민께님 저렇게 예쁜 따야를 만들어 주셨네요. 일찍 볼일 보러 가셔야 되는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시간을 10분 연장해서 종료하겠습니다. 7시 15분에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마님. 반갑습니다. 미안, 따야. 비슷하지. 친구가 짖는 소리랑 비슷하지. 깜짝 놀랐어. 나야 얼굴 쫓아가기 힘들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 확실한 명제입니다. 그걸 깨닫고 생활하는 거랑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는 거랑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난 여름보다도 훨씬 더운데, 지금도 바다에서 일하시는 거죠? 더운 날씨에 바다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4시에 앵커 왔군요. 그럼 지금 이제 데이워크 시간 다 됐잖아요. 데이워크 하러 일어나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엔지니어 빈님은 따야 영상 올리기 전부터 제가 올린 바다 영상 보셨답니다. 상빈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보다 방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져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네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와,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좋으신데, 그런 거 말고 여기 방 분위기가 좋고 따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시니까 가끔 업무에 지치시고 힘들 때 들어오셔서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파가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께 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정쩡한 사내이다 보니 한입으로 여러 말 하게 되네요. 시간을 10분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7시 25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야는 이제 안정된 것 같은데, 저 윗입술 아래쪽에 하얀 게 하나 묻어있는데 떼어주고 싶네요. 저거 떼면 또 깜짝 놀랄 텐데. 동그라미 두개님, 반갑습니다.
체드릭 암스트롱, 하이. 굿모닝. 아, 나, 저 하얀 거 묻은 거 떼어주고 싶어요. 상빈님, 요즘에는 아침에는 5시 반쯤에 시작하고, 밤에는 9시나 10시 이후에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하얗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야 보러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팅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별말 없는 제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채팅 대화만 보시는 분들도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채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